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30분 안에 다 빌렸던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손톱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그 사람 목소리가 꿈에서도 나와요. 정말 만약에라도 잡힌다 그러면 진짜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갈고 보고 싶을 정도로 잡고 싶고, 그냥 끝낸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이 뭐 동갑으로 하세요? 이 X가? 할머니가 X! 전화를 안 받자!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개X야. 야,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지금부터 X. 내가 다 숙여줄게, 알겠지? 불안당.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돈 갖고 장난치는 거구나. 이래서 사채라는 게 진짜 꿀단지구나. 불한당.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법 사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급전, 소액, 개인돈이라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이렇게 사채 광고가 쏟아집니다. 신용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20, 30대 청년 세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박준수 씨. 하루 평균 13시간,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양말이랑 속옷하고 겨울, 가을에 입는 옷 3개? 이렇게가 전부. 요 옷이 전부세요? 네. 냉장고에는 뭐 없고요. 뭐 물이랑 그런 거 없고요. 아, 냉동실에도 한 번? 네. 안에 뭐가 채워져 있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물이랑 음료수 하나, 둘, 그게 끝이에요.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빌렸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죠. 이게 뭐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처음 20만 원은 네. 빌리셨어요?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대로 살기가 좀 형편이 저를 도와주실 만큼 그렇지도 않으셔가지고, 뭐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고, 그때 제가 22살인가 23살이었는데 대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빌리는 거 쉬워요. 그냥 연락하면 바로 돼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는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뭐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태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대충 30만 원 빌려서 50만 원 갖고.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불법 사채. 그 시작은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이율 20%. 법대로 하면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 이자는 163원.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일주일과 2주일 단기간에 걸쳐서 원금의 절반 이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이자 명목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는 우리 법제상 대부법 또는 이자 제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무슨 문자가 계속 오는데. 네. 무슨 문자예요? 이거 돈 갚으라고. 조금이라도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에 시달립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문자는 1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 붙이는 연체료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료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도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또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총 8군데 더 됐을 거예요. 총 빌린 거는 최소 한 7천만 원 이상. 여보세요? 인터뷰 도중에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지금은 하고? 제가 지금은 안 돼가지고. 먼저 서울에서 이체 사업 낼 거 아니야. 내한테 물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전화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매일 받아요. 네. 이런 전화를 매일? 이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폭언이나 강요는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씨의 직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거기에 뭐 제 이름으로 그걸 또 넣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게 한 거.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도 안 됐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보신 거네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원금을 갖고 나서 경찰서 오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게 왜 빌렸어요? 사채의 늪에 갇힌 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사채업자에게 보냅니다. 월급 190여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갑니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의 라면? 라면이죠. 두 끼를 안 먹죠. 오늘도 한 끼만 먹었고요. 지금도 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면은 혹시 어디? 라면도 지금 따로 사놓은 건 없고요. 필요할 때만 가서 사고. 당장 오늘 하루도 견디기 힘든 청년에겐
미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저도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은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계속 커지더라고요. 저희 제작진이 취재 중 만난 불법 사채 피해자 30명 가운데 24명이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용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평균 20곳. 대부분 20, 30만 원의 소액 대출로 시작했지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져 빚은 평균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연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도 왜 채무자들은 불법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30대 김다희 씨가 사람 많은 거리에 나온 건 오랜만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거의 3개월 정도 나온 거죠.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했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가정주부였던 다희 씨는 지난해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넣고 인테리어하고 물건을 뭐 이렇게 하느라 돈을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만 3천만 원이니까. 다 오픈시켜 뭐하고 하니까 솔직히 몇십만 원이 적는 거예요. 세 군데를 30억씩 빌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그 나부장이라고 했죠.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나부장은 사실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원금 90에 1,3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이자만 1,2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된 덕분에 밀리지 않고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말 무렵 돈이 필요해진 그녀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나부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0짜리다. 100짜리고 10만 원씩 10분만 갚으면 돼. 근데 이제 너 안 쓴 통장 있으면 통장을 좀 줘라. 이자도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직원이 와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떡해. 뭔데요? 또 뭔데요? 네. 미안한데 나체산이 하나 보내줘라. 나체산이니요? 그러니까 대표 통장으로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러니까 얘가 내 통장 명의가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또 대표명을 신고할게 이러면 내가 명목으로 빌려주고 100만 원 받은 거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대포 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다희 씨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부러진 채로 상체만 하나 얼굴 무조건 얼굴은 다 나오고 나중에는 승희가 이제 점도 못 보이는 거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조용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판에다가 펜으로 그 형광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자세까지 지시했던 나부장. 하지만 다희 씨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심지어 나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거에 대한 영역까지도 지금 이 사람이 쥐고는 흔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판단돼 버리면 예, 그때부터는 극도의 무기력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신종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상환 날짜가 돼서 상환을 못 갚고 연체가 되게 되면 아 그럼 봐주겠다. 그럼 연체 이자를 탕감을 해줄 테니 너 이제 나치 사진이나 이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나부장은 다희 씨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가족, 친구, 거래처 사장들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채무자를 가장 두렵게 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간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가고 지인들도 지인분이지만 저는 그게 제일 겁났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기한테만 사진 보내지 말아줘. 아니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뭐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한다고 그 해주겠다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막 진짜 막 아, 어떡하나 울고 막 했는데 가진 욕설 하면서 뭐 시키는 거 다 해 그럼 죽어 돈 주고 그냥 죽어 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장례식장 가갖고 부족하면서 내 이자 갖고 갈 테니까 죽어라. 다희 씨의 친구 역시 개인 메시지로 그녀의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받았고 저희 사촌 형도 받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인 중에서 받은 사람만 5명이에요. 뒤에서 그 사진이 어디에 풀릴지도 모르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지금도 속이 막 열불 철불이 나요. 피해자의 사진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팔죠. 악용을 하죠. 예. 판다는 거는 그거를 어디다가? 일단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이제 부업이라고 하죠. 부업식으로 해서 또 받아서 팔고 하는 거죠. 나부장의 성착취 추심으로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래처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지 못한 옷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았습니다. 다희 씨는 나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바닥을 치게 만든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무섭겠냐. 나는 죽게 죽더라도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다희 씨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3개월 동안 나부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채무자로 보이는 인물은 87명. 이들이 입금한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부장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옮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하나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만 5천여만 원. 나부장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 4개뿐이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예금금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취할 때도 이미 대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이제 그 휴대폰 대포폰을 그냥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다희 씨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채업자는 또 있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잠자리도 하고 이자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사진만 하면 안 되지. 집으로 와. 몸으로 떼어. 그럼 내가 인정할게. PD수첩은 김 부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사채업자를 수소문한 끝에 그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 부장 아니세요? 저 아까 전화했던 MBC 그 맞으신 거죠? 그걸로 사용을 했었죠. 설득 끝에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채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내가 당시 돈을 보내라 이걸로 허가하겠다 그런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가입자들 중에 여자 한 명이 그런 사람들 먼저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이유? 네,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보험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 좋은 직업이긴 하죠. 축복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근데 불법은 아니다. 뭔가 그 경계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선생님 지금 만약에 돈 빌려대면 쓰실 거예요? 저요? 왜요? 아니까. 성착취 추심의 피해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공문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약속 지킬게요. 하루 12시간 배달 한 건당 4천 원을 받는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 3천만 원을 해결하려다 2022년 여름 하 실장을 알게 됐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난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내가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하 실장은 성민 씨의 신상과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매일 줘라. 한 번에 갚으면 그때 채무를 종결시켜주고 사진도 지워주겠다.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텐데 뭐 그때 하은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지난 2월 경찰이 해당 조직을 검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29살 박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부상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약 6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하실장 조직. 행동 강령은 무자비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내역에 보면 이제 나체 추심이라든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추심해서 받아라.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서 받아라. 수사 결과 하 실장 조직원의 대부분은 20대였습니다. 중간관리책도 이제 20대 초반이고 총책이 나이가 제일 많긴 한데 이제 뭐 만으로 29살이니까. 근데 요즘에 추세가 다 어립니다. 채무자분들도 이제 어리지만 대부업자들도 이제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쉽게 버는 거를 이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쉽게 벌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한번 젖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아마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잘.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거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간 오피스텔 안에는 20, 30대 남자 4명이 숙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심팀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하라고 하라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걔네를 딱 봤을 때, 딱 만났을 때 맨날 저한테 욕하던 애가 한 살 어린 애였고 솔직히 그냥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애들이 내 자식한테 욕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무엇보다 죄의식이 전혀 없던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을 때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장례식장이어서 얘네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전화도 해봤었어. 걔네는 자기 핸드폰에 그냥 사고자 하고 느낌표, 그냥 사고자라는 게 돈을 못 갚았다 이 사람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냥 다 돈으로 봐요. 20만원, 17만원 못 벌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는 일주일 만에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탈출 전 그는 이른바 수금팀과 함께 현금 지급기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CD기 밭이라고 있어요. CD기가 막 수십 개씩 붙어있는데 전방 한 50m만 걸어도. 그럼 거기를 그냥 한 바퀴 싹 도는 거죠. 매일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모자는 무조건 써야 되고 마스크 무조건 해야 되고 매일 신발 다르게 신어야 되고. 벌어들인 수익은 조직의 윗선과 나눠 가졌습니다. 얘네도 20만 원에서 자기네들이 7만 원 받는 거예요. 13만 원을 부장이 갖는 거고 100명을 수금을 했으면 7만 원씩 100명한테만 갖는 거고 이 사람은 13만 원씩 100명한테 받는 거잖아요. 원금보다 많은 연체료, 채무자가 내는 살인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됩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6천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이지?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팀장이 한 달에 3억에서 6억? 네. 그리고 부장급들은 기본적으로 10억씩은 넘게 봅니다, 한 달에. 전직 사채업자였던 그 역시 한때 쉽게 버는 돈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둔 계기가 있었습니다. 봐달라 봐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사정 했지만은 이제 저희는 절대 봐주지 않고 계속 독촉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못 견디게 돼서 부부가 이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 일단은 빌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빌리게 되면 이제 이 한 군데를 갚기 위해 두 군데에서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두 군데를 갚기 위해서 또 네 군데에서 빌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자체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체를.